오늘 시편 5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9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나,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중에 피난처심이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29편 말씀은 히브리 말로 모드하바트라는 말로 불려지는 다윗의 시어 노래입니다. 모드하바트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금으로 썼다라는 의미예요. 이 시편이 파피루스 종이 만드는 재료에 대한 거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 시편 중에 몇 편은 금으로 글씨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드하바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으로 쓰여진 노래다. 왜 이걸 쓸 때 금으로 새겼을까?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의 말씀이 금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일곱 번 단련한 어떤 은보다도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티도 흠도 없이 새겨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글과 같은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 거기에 어떤 오염물도 담기지 말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완전히 새겨져서, 이 파피루스의 다윗이 금으로 글씨를 쓴 것처럼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흠 없고 점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함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시편 59편도 역시 제목을 멸하지 마소서 이런 제목이 되겠는데, 이게 언제 다윗이 쓴 것이냐 하면 사울이 사람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다윗을 살펴보다가 그를 죽이라고 할 때에 다윗이 쓴 시와 노래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윗을 집을 밤새 지키고, 그러고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를 창문 바깥으로 내보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이냐. 밤의 때입니다. 밤의 때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때인데 왜 마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냐. 틈을 타기 위해서요. 어떤 틈이든지 틈만 보이면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를 죽여서 자기들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요라고 말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나의 원수에게서부터 반드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셔야 돼요. 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그 높임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면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나를 건지셔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건지실 거라는 것이 그의 고백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나를 어떤 순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 다윗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주 앞에 구하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일어나서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지금 다윗보다 더 높습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치려고 하는 저들에게서부터 나를 높이 드시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건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데 그 신뢰와 의지가 교만함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는 없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의 그 이름이 높여지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피하는 안식처로 삼는 그러한 사람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높이실 이유가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높아져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뭘 알면 자기가 높아져 있어서 이러고 저렇고 말을 갖다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된 사람이라면 입이 다물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만큼 옳은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죽었다는 사람은 실질로 입이 다물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몫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자는 말씀을 하시죠. 내 몫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는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성품이 있고 환경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몫이 달라요. 다만 그 몫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네가 갖고 있는 생각, 관점, 관념, 모든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소리도 말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순복된 자,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순복되어진 자는
거기에 불평도 없이 불만도 없이 그냥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하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3절에 말합니다. 내가 허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잘했어. 나는 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잘했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있느냐.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느냐. 그러나 주님,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죄도 아니니까 나를 여기서 건지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 중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욥과도 같아요. 욥이 자기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도 다윗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자 위에 뛰어난 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둔 것도 그 중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도 똑같이 죄악을 행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끌려가는 일을 당했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욥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노력을 했으나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 역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까닭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일을 당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옳지 않고 맞지 않고 내 생각은 이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이끄시든 그 상황에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 되어지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껴서 죽이고자 했지만 이거는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대적한 것은 그의 육적인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또 하나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바로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에게 다시 또 약속을 합니다. 그가 세겜에 도착해서 상수리 나뭇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나타나서 그 땅을 그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는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부르신 거야. 왜? 자기를 우루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거기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올 때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기근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피해야 된다. 아직도 자기 제 생각이 있어서 자기 방법을 사용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다 믿음의 모습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을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이 가미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냥 그분이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내가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해요. 아, 네가 아름다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아, 이는 내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오라비라 부르라. 나는 너를 누이라 하리라. 그러고서 나름대로 방법을 구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그를 취해가서 누구에게 데려가요? 바로 궁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근을 만났을 때 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 같고 마치 이것이 어떤 환란 같지만 사실상은 그 육적인 생각 하나를 한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는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서 취하여서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하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낳게 하기를 계획하셨고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예표가 되어 치는 것인데 사라가 이삭을 낳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 그냥 말씀 한마디 따라서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이끌어 가심을 과연 얼만큼 우리가 알면서 그 길을 가느냐라는 거예요. 모르고 가고 있거든요.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는데 바로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무 죄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피 흘리는 자들이 와서 자기를 죽여야 될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있느냐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저 피 흘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들에게서부터 나를 높이소서. 이 말은 잘못 받으면 나를 높이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뭔가 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그 모든 말의 근원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높여야 되는 이유. 다윗을 살려야 되는 이유, 다윗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부르셨고,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고, 각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에 도전해도 안 되고, 자기 직분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하면 그뿐인 거예요.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그분께 구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다윗은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깨어 살펴주소서. 허물이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계속해서 그들은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받는 자가 차라리 낫습니다. 공격하는 자는 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주는 공격하는 자는 되지 마시고 차라리 공격을 받는 자가 좋은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공격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5절 말씀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나라들을 벌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는 것은 이 약속을 가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이 가졌고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왜 에서는 미워했느냐?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그를 음행하는 자로 말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로 말하고 있어요. 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야곱 중에도 아들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한 축복이 달라요. 그 역할이 달라요. 자기 몫의 일 외에 더 나서서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을 향해서 이와 같이 행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다 자기의 육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원했어요. 나이 먹고 눈 어두워진 이유가 육적인 정적인 마음과 장자에 대한 관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 장자를 통해서만 대를 이어내려간다는 이 관점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자 하는 이러한 풍습 속에 있기 때문에 에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이삭의 마음은 육으로 볼 땐 결코 틀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그 말이죠. 이미 에서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잘나가고 뭔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물려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가진 자녀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처럼 약속을 가진 사람, 그 약속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내 안에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이 장자권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장자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갖게 되는 사람 역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겸손하게 자기의 것이 없이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래요?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루 돌아다니는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서는 칼이 있어. 그러면서 누가 들으리오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하는데 죽이는 말하고 모함을 하고 계략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으나 주님이 다 보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악을 토하고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듣는 사람을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서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다라고 말해요. 누가? 악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우리 입술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입술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날했어요? 8절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니 조롱하는 사람도 많겠죠. 또 이스라엘이 조롱을 받는 일을 해서 끌려갔으니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도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잠깐 동안 믿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는 세상의 구원자 단 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구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오직 그분만 바라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저 내 말은 다물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맡기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이 자기를 믿고 따르고 맡기고 하나님이 준 그 이상도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진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실 때 무조건 사랑하셔서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주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인자하게 돌보시고 반드시 그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그들을 죽이고 진멸해가지고 싹 없어지면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이 잊을까 하나이다. 무엇을 잊어?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것을 잊을까 봐 그들을 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는 일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낮추시든 높이시든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 한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나타내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내 주위에 있어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도 마시고 멸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9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이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해함을 받는데 그때 4절의 말씀이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하게 인침을 받아서 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죽이고 쏘고 멸망시키는 일이 황충이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을 계시록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고 5달 동안을 그들을 괴롭게만 하고 정갈이 쏠 때와 같은 괴로움을 그들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을 쏘아서 그 심령이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힘들어 아프게 한다는 것은 내 입술이 정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아무도 해야지 아니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날의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고 그 괴로움만 당할 뿐이라고 계시록 9장 6절에 말합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어지면 이 재앙이 이 땅에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되지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9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부를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것을 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그것은 믿음의 길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그들의 입의 죄라고 12절에 말이죠. 그들의 입술의 말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예요. 입으로 한 말대로 그들이 봉을 받고 그 입으로 한 말들이 결국 그들에게 다 저주로 임하게 되어지고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라고 그들이 심령이 교만해져서 교만한 가운데 대적하고 교만한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가운데 자기 생각을 높이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그 입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결코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베드로를 따라서 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고기가 없더이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리하면 잡을 거야.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밤새 수고를 했지만, 밤새 수고를 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를 다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잘하고 뭘 해도 내 생각으로 뭘 하면은 거기에서 제대로 된 결실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 한마디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가 그 그물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세상 끝에는 천사가 와서 이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신다는 거. 그리고 이 악인을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 거기서 의인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나간 의인 중에 악인이 되어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에 있으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악인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악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악을 드러낼 때 그 악한 자를 대하는 이 의인의 자세 또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당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떠한 행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의인 중에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모습을 갖추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자세를 갖춘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찬송할 분이시라는 것,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나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 15절을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정욕을 따라서 살고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살고 이 밤에 열심히 열심히 하지만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갈급하고 뭔가가 목말라 있고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음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송하겠다. 그 말을 합니다. 왜? 이 밤이 지나 아침이 올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59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와 닿으셨습니까? 막연하게 주님을 주로 부르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주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나의 주가 되어져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저 순복되어진 자, 내 몫의 십자가를 두고 잠잠히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내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그 길을 가는 자이냐? 아니면 내 육체의 생각을 높이고 말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그냥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요새로 삼고 그분을 힘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구원으로 삼아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내 육의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찬송은 우리 잘 부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잘 하시면서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 내 입을 열어도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 생각을 움직여도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잘 알고 그 길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할 일 그 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가장 아름답게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계획 없는 삶, 제 성격상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원래가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또 두드리고 두드려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모든 면에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할 때 그대로 스케줄대로 나가야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획도 없고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생각 없어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사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그냥 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아 이거 하려시나 보다. 그러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잘하죠. 뭘 얘기하면 기도해보고요. 또 이러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죠. 근데 주님과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벌써 마음에 알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정도로 늘 기도 속에서 알고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되셔야죠. 그때 가서 기도해보고 아니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보고 주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안 할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육에서 올라온 건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것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강하게 누가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결단코 움직이지 않으셔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어져 있어야 하는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일에 정말 순복하고 맡겨진 자 말로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맡겨진 게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깨트리고 부수고 완전히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어떤 순간에도 육의 사람이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내어드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시편 59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과 노래와 찬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밤에 노리고 있다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도살이나 아버지 그 밤에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아
집을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느냐, 내가 주님 앞에 허물이 없고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그가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모든 길은 악한 자의 악을 드러내고 또 의인에게 모든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주께서 또 보고자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할 것은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맡긴 자로서, 순복된 자로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고 나의 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니 결단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은 없게 하시고 육신의 마음도 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만 품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자,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린 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생각 속에 있다 하나, 이것이 지식으로 들여지고 이것이 우리를 겸손치 못하게 한다면 아버지여,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우쳐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돌이켜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생각을 높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생각에 나 자신은 죽어지고 없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아버지 앞에 맡긴 자가 되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긴 자,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과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만 할 뿐이요. 아버지께 맡긴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일 뿐이오니,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사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늘 도사리고 있고 늘 계계를 쓰고 그들의 관계로 어떤 일을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의지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예수님께만 맡기고 예수님 안에만 피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주님 앞에 다 맡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맡긴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의인의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음걸음을 행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주님을 대적하는 육의 속성들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이와 같은 육의 것들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옵시고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겸손한 자로서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뿐 아버지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내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질까 두려워서 입술을 자갈을 물고 입을 다물고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오직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린 자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